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연속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이슈에 따라 움직였을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간밤 증시에서 주가가 무려 6% 이상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테슬라의 지분 10%를 거의 다 팔았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 주식을 매각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이 안도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 때부터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팔아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낼 것이다라는 추측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약 14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이 주식을 팔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트위터를 통해서 올해 세금으로 110억 달러 이상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아마 본인이 개인이 낸 세금 중에 가장 많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규제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비판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0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테슬라 주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맥스인데요. 일단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5% 넘는 성장 흐름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주가가 6%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력과 관련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구겐하임 측에서는 카맥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의 금융 부분 수입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간밤 증시에서는 6%가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간밤에는 전기차 부품의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 부품 세트를 제공을 해서 모든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나 전기차 부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억 달러 이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측에서는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매출을 2배 이상 늘리겠다라는 각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에서는 이 자율주행차 기술 기업에게 오히려 더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제너럴모터스는 2% 넘게 힘을 받으면서 55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오펜하이머 측에서 코인베이스가 2022년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 성장 초기의 단계에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과 소매업체는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을 지속적으로 채택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44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 대비해서 거의 40% 정도의 업사이드 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와 함께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간밤 증시에서 3% 가깝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번스타인 측에서는 캐터필러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캐터필러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특히나 중국 경기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는 분명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24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시장 자체가 현재 사업이 성장 후기 사이클로 여기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재 성장의 중기 사이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은 분명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2% 가깝게 힘 받으면서 20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반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처음에는 혼조세로 좀 출발했었는데 후에 이제 지표가 여러 가지 개선된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들이 발표되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이제 전 고점을 향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보다는 약간 좀 덜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가 현재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은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크레노의 영향에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회복이 아직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EIA 재고 감소로 인해서 WTI 가격은 상승을 했고 유가가 2일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유가는 WTI 68달러에서 75달러대, 그다음에 브렌트 유 같은 경우 70에서 77달러대의 박스권을 다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정유주와 에너지 관련주들이 앞으로 견조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4분기가 됐을 때 호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트리플 B 법안, 즉 빌드 배터 백의 이 법안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맨친 의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주들이 이번에 오히려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제 화이자라든가 혹은 이제 모더나 관련된 이쪽 관련 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현재 그 성탄절을 앞둔 상태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남아있지 않지만은 실제 움직임은 상당히 좀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역시 약한 수급으로 인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그런 가운데 테마주 중심의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